여러분들, 이분 매일 오실까요? 네? 날이 너무 많이 습하네요. 습한데요. 네, 우리 시골의 노숙자분이신가요? 네, 술 한잔 들 드셔야 되는데 저러고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저기가 원래 쓰레기 버리는 자리예요. 네, 쓰레기 버리는 자리인데 이분 매일 오실까요 도대체? 아시는 분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꼭 저기서 주무셔야 되나요? 저 틈새로. 네? 왜 꼭 저 틈새다 머리를 놓고 주무셔야 되는가요? 왜 이러실까요 저분? 그러고 주무셔야 될까요? 저 파이프 자빠질까봐 파이프 밀고 주무시는 건가요 지금? 예? 혼자 사랑하는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 예, 술은 항상 적당히 드셔야 돼요. 예, 저러고 주무시면 안 돼요. 안 힘드신가? 이러고 잔다는 자체가? 나 궁금하네. 예? 궁금해요. 야. 예, 움직이시긴 하네요. 예. 사라는 이. 네. 혹시 누워 계시면 아시는 거예요? 몰라요. 아, 저분 때문에 차 쓰신 거예요? 아, 예. 신고 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착하시네요. 또 좋은 거 보고 또 신고도 해주시고. 잘못됐을까봐. 아니요. 아까도 봤는데요. 술취해서 계속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술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 동네 분 같기도 한데 잘 물러가셔도. 굉장히 금방 온다고 하니까. 아, 예, 예. 아니, 근데 몇 인치예요? 이거 14인치에다가 저거 물린 거라.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요. 네, 경찰 분들이 지금 오시고 있대요. 과연, 네, 민주의 지팡이가 지금 오고 계신가요? 네, 얼마나 걸리실라나? 지금 오고 계시대요. 지금 신고를 했대요. 아, 젊은 사람들인데 그냥 지나가다가니 그냥 에, 멈추지 않고 에, 또 저걸 보고 에, 그러니까 정의는 살아있어요. 지나가다가니 그냥 지나치지를 않고 에, 경찰한테 지금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경찰분이 이제 오시면은 저걸 하겠죠. 근데 우리 이 랜선은 왜 그럴까? 아픈 애들이 더 많으니. 에? 랜선에서는. 근데 경찰 아저씨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경찰 아저씨는? 네, 우리 민주의 지팡이 경찰 아저씨들은 왜 안 오시는 거야? 진짜로. 예? 네? 와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게 젊은 사람들이 네, 나이도 얼마 안 먹었어요. 젊어요. 근데도 진짜 저렇게 지나가는 거를 딱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걱정이 돼가지고 네, 순수한 마음에 저렇게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전화 한 통은 별거 아니잖아요, 기죠. 근데도 저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안 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일단은 예, 방송을 돌려볼게요. 중에 지팡이 우리 경찰 아저씨들이 오셨어요. 예, 경찰 아저씨들이 지금 신속하게 이제 합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예, 아저씨 이제 일어나십니다. 예, 깨웠어요. 일어나세요. 아저씨 깼어요. 깼어 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예, 아저씨 일어나셨습니다. 예, 신변에는 문제가 없는 관계로요. 예, 촬영은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술 한 잔 좀 덜 먹고요. 예, 더위에 예,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찍은 겁니다. 네, 절대적으로다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유튜브 방송도 보고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술 드시고 맨날 저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좀 하지 마세요. 네? 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이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안 좋아요. 네, 아셨죠? 네, 더운 날씨에 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